입니다. 디지몬 캐릭터들로 랜덤 디펜스를 하는 D&D. 이번엔 크레스 가루몬을 가봤는데요. 최근에 신캐릭으로 추가된 친구인데 영상 주인공으로 뽑아보진 않아서 이번에 주인공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스킬 퀄리티 보소. 자 그럼 디지몬 랜덤 디펜스 출발! 솔직히 이러면은 내가 길문 잡으면 어때? 놓쳤고. 나 아이템 보고 갈게요. 지식 나왔어? 오케이. 지식 나왔고. 패 올리고 그럼 그러면서 가면 되겠죠. 일단 망망 오케이. 일단 도박부터 붙이고 100원짜리 도박 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100원 도박하고 가죠. 아니 돈이 안 붙을 것 같은데? 일단 이번에는 물뱀인데 저번에 제가 얘랑 같이 블리치 그레이몬이랑 크레스 가르몬 둘 다 주인공으로 못 썼기 때문에 둘 중 하나를 주인공으로 이번에 쓸 겁니다. 누가 주인공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번 영상 이따가 한번 올려보죠. 둘 다 그래도 꽤 쓸만한 것 같아가지고 잘만 올리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도박부터 일단 잘 붙이고 가도록 하고요. 천원짜리 도박! 그렇지! 한 방에 붙었다. 그렇지 한 방에 붙었고 이거 돈 좀 드리고요. 이거 2,000원, 2,000원 이렇게 드리고 라인을 일단은 봐야 되는데 목박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갈게요. 목박 지금 목박을 해서 목재는 나왔고 목박을 한번 더 해가지고 목재가 나오면은 완전 채 도박 그러면 가면 되죠. 지금 이니! 오케이 메가로그라운 크크크크크크 게임이 너무 재밌습니다. 나 메가로그라운 나왔기 때문에 초반에 이거 완전체 업그레이드 살짝만 해주고 도박 일단 더한 다음에 업그레이드 해주고 갈게요. 좋아 좋아 좋아. 시야 190 올리고 시야 살짝 올리고 도박 더하고 아까 망했다고 하신 분 있는데 망해하신 분을 더 챙겨드려야겠죠. 한 4,000원 드리고요. 업그레이드 성장기랑 성숙기능이 하나 그리고 완전체까지 강화 끝내줄게요. 이제 업그레이드만 좀 마무리하고 가면 될 것 같은데 라인은 다 정리하고 나가서 깨주면 될 것 같거든? 그래서 그거 깨줄 거고 1번이고 왜 이렇게 2번 너가 3번이야? 오케이 도박 일단 해주고 지금 바로 나가가지고 메가로그라운 나갑시다. 나가줄게요. 나 메가로그라운이면은 지금 생각해 반초레오몬 정도 생각해볼만 합니다. 반초 반초레오몬 생각해볼만 하고 여기 스피릿도 있고 해방도 있고 그래 좋네. 일단은 패 올리고요. 바로 오케이 열심히 써주고 지금 일단 건드릴 거 없지. 궁극체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도박 일단 더하고 가겠습니다. 메가드라몬 떴나 보네. 도박으로 일단은 나는 메가로 그럼 뭐 올릴지만 살짝 봐야겠다. 그치 메가로 그럼 뭐 올릴지 살짝만 보고 지금 상황에서는 반초나 메기드라몬이거든요. 그러면 그냥 반초를 올리는 게 지금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반초 갈게요. 반초로 올릴 준비 합시다. 도박 붙이고 패 한 번 더 올리고 라인 한번 봐줘야겠죠. 라인 한번 봐주고요. 이게 직선 스킬이거든. 여기서 쓰는 게 좋을 거야. 이게 거리가 기니까 스킬을 직선으로 써줄 거면은 여기 있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 여기 해줬고 일단 여기서 초공 업그레이드 살짝 해주면서 가면 될 것 같아요. 초공 업그레이드 살짝 해주면서 갈게요. 패 한번 올리고 아직은 안 되려나? 반초? 빠르게 안 되려나? 듀크몬부터 올리긴 할 텐데 이러면은 레피드몬이 야옹몬이 있어야지 시도해볼만 하거든. 지금 당장 올릴 순 없을 것 같아요. 네. 총은 업그레이드 하고 아머체까지 미리 업그레이드 하자. 아머체까지 업그레이드 끝냈고 나가서 다시 소리 깨주고 이렇게 공격해주고요. 쿨 돌았지. 지금 같은 경우는 레나 같은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안 잡혔고 패 올리고요. 둥실둥실 토코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 안 나온다. 패가 원하는 대로 좀 기다렸다 올릴게요. 어차피 두쿠몬 10라운드 전에만 올라가도 빠른 겁니다. 일단은 도박은 더 해주고요. 최대한 68,000원 있으면 됐어. 이제는 안 해도 돼. 이따가 아마 제가 요거 지식은 그냥 올릴 것 같아가지고 갖고 있어요. 지식은 거의 그냥 제가 각봐서 올리지 않을까. 어차피 하나 아머치 올려야 되니까 일단 가지고 있어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닌가? 지금은 솔직히 놔둘까? 이제 초반에 아무것도 잘 안 울리니까 그렇게 의미 없을 것 같습니다. 라인 한번 봐줄 거고 공 해주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 내가 뽑아야 되는 게 반초니까 글쎄요 지금 당장 다 먼 것 같은데 아큐라 그라오 나 아큐라랑 그라오면 천천히 준비해줘야 되는데 포크 브이시라 어니모니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러면 어니모니 좀 부족한 상황이라서 어니모니 한 개 더 나오면 돼 그럼 어떻게 아큐라랑 그라우몬을 뽑는다 초반에 선택해서 아낄 수 있으면 아낍시다 어니마 나왔고 그러면은 그 브이시라 맞지? 오케이 브이시라 일단 아큐라몬 나오고 아큐라몬 범위 데미지지? 라인 잘 볼 거예요 아 더 올려야 되네 피오파다 가야 되니까 이거는 이쪽도 더 나오긴 해야 되고 인포크 가야 되니까 또 필요하고 지금 일단은 조금 기다려야겠는데 퀸체 갈게요 그랑 갈게요 확인 완전체도 막 쿨이 돌고 있거든 요거 깨지면은 돌면 될 것 같긴 한데 이거 깨지려면 좀 시간 걸릴 것 같거든 대부분 목박 해가지고 완전체도 막 쿨 돌리는 것도 괜찮아요 목박 하나 넣어서 나오면 완전체도 막 합시다 그렇지 완전체도 막 한번 돌려볼게요 지금이 이제 연체모 확인 지금은 두 개밖에 없어서 당장 안 나오니까 기다리고 호크랑 야옹몬 좀 나와라 호크랑 야옹몬 좀 나와 다른 거는 필요 없어 뭐 나왔는데 레이븐 뭐 궁극체 오케이 궁극체 나왔으면 빠르게 나왔다 보스 잡아주고 파이섬 들어가고 패 올리고 보스 쳐주고 야 완주니 네네네 물댐 다시 하고 있습니다 야옹이랑 코로만 안주니 홀리엔젤몬 해방 스피릿 지금은 존버 타이밍이 어쩔 수 없어 존버 계속 하면서 갑시다 나오겠지 이제 슬슬 나 길몬 나왔고 일단 그라우몬 나오고 야옹몬을 두 개를 쓰긴 써야 될 것 같아요 아예 안 나오니까요 오케이 하나만 쓰면 되겠네요 잡을 거 있니? 레나 미리 잡는다 어때? 레나 미리 잡는다고 치고 안 나오고 양몬 하나 넣어가지고 뽑읍시다 양몬 하나 넣고 테리 그리고 인포크입니다 인프호크 나고 그 다음에 레피드몬 나오고 드크몬까지 나왔고 드크몬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 반초 레어몬 올리려고 가고 있죠 만약에 크롬이 있었으면은 요거 노릴 수도 있었는데 아마 요거 나오기 힘들었을 거야 크롬이 있었어 너무 없어가지고 이쪽이 아래쪽이 좀 힘들었을 것 같고 하급도박 일단 두 번 볼게요 아구모네스 네 누런 건 크롬 아닙니다 다른 아이템이었어요 레오 준비해야 되니까 천천히 준비할게요 이거는 빠르게 올릴 필요는 없죠 천천히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어니몬이 많이 필요해요 기본적으로 어니가 좀 나와야 돼 연체몬입니다 연체몬 아이템 두 개 있고 51 다음 턴에 안 들어가도 되지? 다 다음 턴에 들어가자 세인트 가르고 뭐? 야옹코르 볼몬 레오 천천히 올려야겠다 레나 플루스 레오 나오고 화이트 레오 올리면 된다 이따가 일단 라인은 한번 보고 오는 게 맞고 이제 하우토박 두 번 봐주고 패 올리고 갈게요
데블 가드로거든. 아구 베타니까 어니몬 많이 필요하고 양우몬 나올 때까지 좀 봐. 오케이, 양우 나왔네. 이거부터 올리자. 파피팔몬이 늘어서 파피팔몬에서 인프 일단 마무리해놓고 하나 왔어. 가드로몬 어니몬 하나 어니몬 두 개 필요하고요. 어니몬 두 개만 나오면 나옵니다. 잡을 수 있으면은 지금 호크 같은 거 호크 아구몬 아구몬 잡는 게 제일 베스트. 아이템이 없으실 거라서 러티는 아닐 것 같아요. 페인트 가르고 뭐. 물몬 코로 둥실. 어니몬 좀 친구야. 라인 한번 보고 올게요. 어니몬 좀 나와라. 어니몬 어디 갔니? 하이랜드 두쿠몬 이쁘긴 이쁘네. 볼 때마다 느끼는데 두쿠몬 진짜 예쁜 것 같다. 빨리 라인 봐주고 가자. 스킬은 잘 안 터지는 것 같아. 10% 12.5% 이거 딜이 보스 딜이니까 스킬이 좀 덜 터지는 느낌이 드는 건 맞구나. 야옹 야옹. 오케이, 야옹 나오는 건 뭐 그래도 쓸만하지. 워낙에 없었으니까. 페아몬 올리고요. 언니몬 안 나오면 의미 없다. 완전체 일단 도박볼게요. 아, 데블몬이 여기서 나오면은 데블몬 괜히 뽑았잖아. 오케이. 비오몬 나왔고. 하나 있지. 하나 더 있지. 슬슬 뽑을 각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러면은. 내가 봤을 때 여기서 필요한 게 너. 안 됐고. 라인 일단 한번 보고. 라인 한번 보고요. 슬슬 뽑읍시다. 안 나온다. 뭐 안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죠. 기본적으로 패 쏠리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어니몬 하나 가고. 어니몬 하나 일단 더 가죠. 여기도 좀 비싸긴 하네. 이건 아구몬 그냥 해주는 게 맞네. 아구몬 어차피 또 많이 뽑아야 돼가지고. 일단 얘부터 올릴게요. 가드로. 아구 베타니까 베타 나오고 나오고 스컬 그레이몬 가야 되면 스컬 그레이몬 지금 여기서 스컬 그레이몬이면 아구몬 톱니 요거니까 패 올리고 어떻게 야옹에다가 어니몬 하나 더 가고 아구몬 일단 나오고 그레이몬 일단 나오고 자 XV몬 니드몬 미드몬, XV몬, V, 바닥, 돌 나와가지고, XV몬 나오면서, 펄그레이몬, 샤벨 레오몬, 반초까지 나왔습니다. 일단 반초 18라운드에 뽑았으면 나쁘지 않죠? 초반에 빠르게 나왔고, 빨리 쳐줄게요. 반초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가성비가 되게 좋은 친구죠? 예. 바로 35 감소 있고, 크리티컬 있고, 그러면서 2감 X 뜨면서, 딜도 나쁘지 않으니까요. 반초 일단 너무 좋아서 빨리 뽑았고요. 지금 같은 경우 일단은 패를 좀 더 지켜보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상황 보면서 가겠습니다. 이제 특히 저 같은 경우 여기 아래 비어있는 두 개를 잘 써줘야 될 것 같은데 저기 없는 걸로 좀 적게 쓰는 걸로 가야 돼요. 뮤티스몬 20라운드 보스 잡으러 가고 바로 잡아줄게요. 완전체 하나만 떠주면은 지금 땡큐일 것 같은데 이따 완전체 도박 보고 뽑자. 뽑더라도
이렇게 나왔다. 어, 반초 왜 이렇게 세? 원래 이렇게 센 느낌이었나? 뭔가 오늘따라 좀 센 느낌이 드네요. 공격해놓고 패 올리고 리바 마왕으로 가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좀 더 패 보고 움직입시다. 에이션트 볼게요. 확인. 선택 아이템. X항체가 나왔어. X항체 땡큐긴 한데. 여기서 만약에 노릴게. 그나마 건드릴게. 뭐 요거? 어, 왜냐면 지금 여기 있는 아구몬 쪽이 없어가지고 저거나 노렸습니다. 액항 일단 두고.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게 맞으려나? 일단 반초 라인 한번 더 보고 갈게요. 내 생각에는 지금 글쎄 지금은 좀 존버가 낫지 않을까? 어 그거 좀 어렵네. 마자세도 보고 그리고 움직여야겠다. 아직 모르겠어. 여기 공격 좀 해줄게요. 뭐가 오는 게 맞아. 코딱지 뭘 새똥인데요. 코딱지인데요. 아니 뭐 이런 걸 나한테 물어봐요. 자기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면 되지. 일단 바로 성숙해 완전체 갈게요. 이번에 뜨면은 그걸로 아마 보고 올릴 것 같아요. 만약에 완전체 뜨면 좀 그걸 보고 오는 게 빠르니까. 지금이! 어? 마가거몬. 아 요거는 에이션타 가르몬 오랜만에 갈까? 에이션타 가르몬 일단은 좋았잖아요? 와 에이션타 가르몬 일단 생각을 좀 해볼게요. 이게 맞나? 가르몬. 근데 이게 마하가오가몬이 딱히 쓰기가 좀 어려워. 배가. 왜냐면은 리 버벅였구나. 킨체스 님이 또 올렸고. 어. 그나마 카오스몬 바르드르몬 갈 때나 쓰는데 쓰기가 조금 어렵다. 홀리링 있으면 또 모르겠지만 지금 홀리링도 없고 조그레스도 없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목재 12개? 어차피 목재는 많이 킵했으니까 에이전트 가론몬 올리죠. 보스딜 하나는 엄청 좋았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믿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뽑아줍시다. 그럼 먼저 돌고라몬부터 올리면 되는데 요거는 요걸로 보죠. 야옹몬. 일단 선택 기습을 조금 써줄래? 왜냐면은 지금 아래쪽에 있는 거 좀 전멸인 패들이라 추추파피. 파피 하나 가고 오케이. 돌 엔젤 황금 아르마 발몬까지는 싸. 엔젤 길텐 아르마 나왔고 돌몬 나왔고 다음게 이제 주드몬. 포크는 좀 써줘야 될 것 같은데 포크 하나 써주고 패 한번 올리고 잡을 거는 쿨 돌리면 여기서 하나 잡아주고 원뿔 하나 나오고 가르몬 XV몬 하다 XV몬 가르몬 카피 페리 펜타 나왔고 나오고 돌고라몬 일단 나오고 돌고라몬 일단 대기 시켜놓고 목재 3개를 어떻게 벌어야 되나? 지금 목재 3개 나올 것 같지가 않네. 알카디몬 어, 고부리 캐라 나왔다. 고부리 캐라 고부리 눌러볼게요. 놓쳤고 고부리 캐라 알카디 도베르몬 브이드라몬 도베르 고부리 테리어 테리어 난 패를 써줘야 될 것 같은데 고부리 하나 가고 나하고 다음이 이제 브이드라몬이거든요.
호르몬 안 나오면 써줘야 된다. 호르몬 나왔고. V. 페티메라시라. V드라몬. 알카디몬. 마, 에이션트 가르몬. 일단은, 보스 일이 엄청 좋았죠. 일단 까기 36이고요. 거기에, 20% 하면 200만 0.45초 기절. 그리고 특수가 보스 스토리 유닛에게 100만의 추가물 데미지. 그리고 만화로 300만 데미지가 있어요. 근데 만화가 15밖에 안 돼가지고, 만화가 엄청나게 잘 차니까요, 15면은. 계속 데미지가 엄청 주는 거죠. 오케이. 일단 두 개 좋은 거 잘 뽑았다. 좀 비싸긴 해, 근데 솔직히. 왜냐면은, 목재를 좀 많이 쓰긴 하니까. 비싼 값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비싼 값 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메탈의 제목이고. 조금 존버해볼게요. 지금 타이밍을 좀 존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완전 섀도우박 일단 쿨이 좀 있으면 돌 테니까. 그거 하고 가면 돼. 핀체스몬. 에이전트 볼케몬. 리바이오몬까지. 라인 반초가 살짝 한 번만 치고 나가고. 한 번만 더 쳐줄래? 라인. 이렇게 파이선 나오고. 어택 해놓고. 아이템도 볼게요. 엑스 항체 하나 더. 지드 가르마고 메기드라몬 갈게요. 사이버드랑 또 나왔다. 완전 섀도우박 있다네. 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이! 지금이! 왜 안 돼. 지금이! 메가드라몬 나왔다. 오케이. 카드를 생각을 해볼만 할 것 같은데? 일단 라인 정리 좀 해줘야 되고, 이거. 일단 보스는 열심히 잡아줍시다. 메가드라몬 맞나? 라인이, 유카가 너무 높아. 오케이, 라인 확실히 잡고 나가자. 메가드라몬. 알카디도 노릴만 하거든? 알카디도 노릴만 해요. 나 빨리 나오고. 이거는 패 빠른 걸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 봐가지고. 공격. 알카디랑 카드. 상의로는 딱히 없네. 상의로 올릴만한 건 없어가지고 둘 중 하나 빠른 걸로 올리자. 여기서 지금 아구몬 같은 거 잡아. 최대한 배 올리고. 11개 있지. 파급도가 살짝만 봐주고요. 애들 정리해놓고. 43 아구몬 페티메라. 지금 이거는 메가드라몬이니까 해놨고. 연체 하나 있고. 지금 데블몬 하나 있고. 연체 데블. 연체 데블 좀 쓸 수 있으면 써주는 게 좋겠다. 이따가 언제 쓰냐 이럴 거면. 그러면은 지금 카오 카드가 좀 더 많이 가깝다. 카드를 가야 될 것 같아. 카드를. 카드를 가볼 생각할게요. 카드 갈게요. 지드가로 가고 가고 메기드라 먹는다. 오케이 나갑시다. 초반에 최대한 안 겹치게 지금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아트라 카테리몬부터 나와야 되는데. 에오, 갑테리몬 나오고. 스팅 엔젤이거든. 피오팔몬에다가. 엔젤. 스팅. 기림. 인프 올리고, 길몬 하나 써주고. 코로몬 너무 없으니까, 길몬 하나 그냥 써줍시다. 일단은 파워드라몬 나왔고. 여기가 이제 베르제 부문이거든? 얘부터 올리면 되죠? 가르고 카테리. 폐 한번 돌려주고, 학업도 막 좀만 더 봐주고요.
바르고 카테리. 바르고 카테리. 카테리. 네, 여기서 스컬 사탐몬 나왔고 파이드라몬. 지금 스팅가루인데 인프에다가 길몬 스팅 가루 페리텐타 텐타 나오고 양몬 하나 어니몬도 좀 별로 없지. 파피 하나 써주고 오케이. 페리 하나 나오면서 나고 나고 나 베르제몬 나고 나고 일단은 카오스 드라몬 나왔습니다. 카드도 괜찮죠? 일단은 32각이고 크리티컬에다가 범위 뒤도 있어가지고 나쁘지 않아요. 좀만 잡아주고 나자 라인. 스킬 이펙트도 이쁘네. 이 정도면 일단 지금 3초궁 빠르게 나오긴 했거든. 3초궁이 이따가 아이템을 올리고 몽카 4레벨 몽카 4레벨 아포칼리몬이고 이따가 템 보자 좀. 지금 그렇게까지 빨리 할 필요는 없어가지고 이따가 템 볼게요. 뭐야 이거. 일단 희망은 나중에 갈아줘야 될 거거든요. 희망 이따 갈 거고 일단은 3레벨짜리랑 저거는 뭔가 써주는 게 맞을 것 같고 완전체 도박이 더 보고요. 오케이 레어몬 하나 올려놓고 라인 한번 보자. 나온 김에 1카드 그리고 3카드도 잡고 뭐였어? 정리하고 들어가면 돼. 돌몬 지금은 일단 버서는 두도록 할게요. 미라조 가오가몬 가도 되긴 하는데 좀 지금 돌려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기다려보는 게. 딱히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도박을 한번 더 보고 가도 괜찮아요. 지금 상황은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패 한번 올리고 로나 로나 다음이 이제 스토리는 빠르긴 빠르거든요. 로나 다음 것도 지금 이제 드나스몬인데 드나스몬까지는 금방 밀 것 같아요. 일단은 사실은 전까지 밀긴 힘들겠지만 그래도 꽤 빨리 밀릴 것 같습니다. 어? 뭐야 딜 왜? 생각보다 훨씬 센데 지금? 그리고 깍도 잘 나왔어. 360까지 왔다 갔다 하니까 좋긴 하네. 이따가 아이템 볼 거고 블리츠 그레이몬이나 둘 중 하나 슬슬 올리고 싶은데 각 봐서 올려야겠다. 왜냐면 이제 주인공으로 쓸 거니까 강제로 하나 올리긴 해야 돼서 블리츠 그레이몬 크레스가로 뭐 둘 중 하나로 하나 빠른 걸로 올릴게요. 라인 정리 끝났고 잠깐 나가는 다음에 보스 잡으러 이따가 올라오고 뭐지? 이거 색깔 오케이 들어갑시다. 고레몬 금방 잡을 거예요. 지상 다 지상이네. 이걸로는 일단 디지타운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꽝보상이라서 좋은 걸 만들지 못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냥 세 개 모으면 완전체를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일단 기다리고 있고 타이트 할게요. 랜덤 아이템 뽑기. 빗띠 나왔다. 빗띠 대기 아무거나 잡고 그냥 듀나스몬 빨리 깨면은 상황 보면 되거든. 바이러스 데이터 일단 보상으로 하나 나왔고 오케이. 궁극체 일단 볼게요. 세인트 가르고몬 크롬 있으면은 러티 가면 될 것 같은데. 세인트 가르고몬 나왔으니까 러티 갈게요. 러티가 워낙에 좋죠. 러티를 제가 가고 그 다음에 그리고 저는 요걸로 그 다음에 하나 올릴 거를 뭐 올릴지는 러티를 올리고 생각을 해보자. 그쵸. 러티를 올리고 생각해. 미라주 가고만 하면 되니까 학업 도박 일단은 보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잠깐 동글몬 갖고 이렇게 살짝만 해볼까? 일종의 동글몬 먹어보고 싶기도 해가지고 도박 실패. 아큐라몬 아이스몬 황금 아라몬. 예, 안 나오고요. 이제 안 할게요. 네, 여기 보시면 목재 3개로 성숙기를 뽑는 거기 때문에 이 도박을 웬만하면 잘 안 하죠. 성공률 80%니까 성숙기 완전체 도박에 비해서 가성비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잘 안 하게 됩니다. 일단 지금은 러티를 갈 겁니다. 목재를 남겨 써야 되는데. 보스 잡고 하면 되지 뭐. 한 깜빡하고 다 써버렸네. 완전체도 하고 해. 보스 잡고 합시다. 목재 두 개? 근데 완전체도 없다 해야 되는데. 에이, 모르겠다. 일단 해보고. 일단 두 개는 그냥 갖고 스틱 나왔네. 오케이. 일단 두 개는 그냥 갖고. 나중에 할게, 나중에. 천천히 할게요. 천천히 할게요. 천천히 하는 걸로. 나 몽카부터 일단은 정리해줄래? 몽카 정리하고. 조그레스 나오긴 했네. 일단은 바로 잡아주자, 몽카 바로. 뭔가 4레벨에서 뭐 나왔을까? 얼티밋 카드 슬래시 그냥 써주는 게 맞고 여기 빗띠 일단 두고요. 이거는 무조건 크롬 디지털도 올려야 되니까 일단은 기다리고 있고 여하튼 여기로 일단은 그러면은 저거 올라가는데 좀 시간이 걸리거든? 보스를 잡고 바로 올리면 되니까 딱 올리고 나서 그리고 다음 거 뭐가 할지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리 미라주 가오가몬만 빨리 뽑을게요. 아르마 V. 자, 그레이몬만 나오면 되고. 그레이몬 왜 이렇게 비싼 느낌이지? 엔젤 우몬 아르마 톰니 레오몬 레오 나왔고 엔젤 우몬 일단은 미라조 가오몬 나왔고 오케이. 대기 해놓고 옆에 올리고 지금 성숙기 있는 게 요거지. 황금 아르마 아큐라 스팅 연체. 뭐가 할지 정하자. 이번에 정하자. 황금 아르마 그리고 스팅 연체. 스팅 연체 연체 스팅. 스팅이 잠깐만 지금 이것만 봐도 누가 빠른가? 발바 블리치 둘 다 뭔데? 암호체부터 가냐고. 아 그러네. 왜냐면은 암호체 올리긴 해야 되거든? 우리 아직 지식 안 썼지. 암호체 가신 분. 저, 뭐 가셨어요? 뭐 가는지 물어봐야겠다.
벌레, 멧돼지. 그러면 나는 디그몬 갑시다. 디그몬 갈게요. 디그 갈게요. 디그. 디그 가고. 이게 실피드몬 올리면 되는 거라 구미호 원뿌리거든. 그러면은 원뿔. 오케이, 레더 나왔고 구미호 나왔고. 아르마에서 디그몬 일단 뽑고. 아마트 나왔습니다. 디그몬이 일단은 25가 그리고 크리티컬 있죠. 여기서 일단은 조그레스랑 사성수도 일단 업그레이드 끝내주죠. 플러그인 하나 나왔다. 깍 몇이냐? 173 깍? 아직은 깍은 더 나오긴 해야 돼. 크롬은 미리 써놓고 어차피 보스 잡고 목재 나오거든. 그걸로 바로 올리면 되니까 기대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고. 좀만 기다립시다. 지금 타이밍에 존버가 맞거든요. 어차피 좀 기다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볼까? 파워 드라몬, 메기 드라몬. 오케이. 다 나오시면은 아머체 나오면 말씀해 주세요. 아머체 다 나오면 알려달라고 할게요. 다음 턴이 일단 보스전입니다. 만화 플러그인은 좀 만화가 0.4밖에 안 돼가지고 별론데? 좀 더 높은 거 나오면 써줍시다. 지금은 솔직히 좀 아까운 느낌? 쓰기가? 킹 연체. 지금 이러면은 아마 제 생각에는 생으로 올려야 돼가지고 비슷해요. 크레스 가루몬 가거나 그냥 뭐 블리츠 가거나 비슷비슷합니다. 네페르몬 갈게요. 네페르몬이 아니고 고르고몬 가시는 거 아닌가? 보스 일단 점사. 카드슬래시 써주고 이동한 다음에 마무리. 러티 바로 뽑을 거고 러티 바로 나오고요. 러티가 되게 좋죠. 지금 바로 40 감소에다가 딜이 좋아요. 기절시간 이렇게 좋아가지고. 일단 지금 다 지상밖에 안 나오네. 나는 디그모는 또 지상. 그러니까 다 지상 캐릭이야 지금. 깍은 333깍 라인 들어오고. 그러면은 크레스 가르고몬. 크레스 가르고몬 갈게요. 크레스 가르고몬이 딱 간다고 하고 완자체도 방에 일단은 레어몬 하나 더 나고 패 올리고 천천히 갑시다. 크레스 가루몬 그랜쿠 가문의 아이언 레오 가루다. 그러면은 그랜쿠 가문부터 올려야지. 원뿔 시드라. 이따가 한 번에 열게요. 저분 하시면은 테리아라마. 나왔고, 그냥 그거 하면 스컬 사탄몬. 팔몬. 가로 캡테리. 인프. 야옹몬 없네. 일단 브레이크 플러그인은 방어력 감소잖아요. 나오면 그냥 바로 써주는 게 좋죠. 지금 솔직히 어떤 애한테든 다 좀 애매한데 얘가 먹어줍시다. 카드가 방어력 10감소짜리 너무 좋습니다. 이거 물뎀한테는 되게 사기 아이템이에요. 인프로크 그리고 카테리. 테리. 일단은 그랜크 가면 나왔고 크레스 가로 아이언 레오랑 이제 가로다죠. 바로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네 조금 멀긴 할 것 같아서 기다렸다 뽑는 게 맞을 것 같아 이제.
마댐은 반각 필요 없습니다. 물댐만 반각 필요해요. 나왔어? 오케이. 파이서 바로 핵기어타 지금 모여서 문 열면 되죠? 문 열고 일단 어둠탑 바로 가면 되고 오케이 열어서 이거 깨주고 갑니다. 여기서 완전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보상으로 완전체랑 아이템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빨리 깨주는 게 좋죠. 지금 여기서 선택이슬 몇 개 있나? 이거는 그냥 좀 과감하게 써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아이언 레오를 가야 되니까 풀몬 몇 개 있대? 풀몬은 충분히 있네. 레나라 하나 써주고 여기서 지금 엔젤아이스죠. 엔젤아이스 퓨팔몬 엔젤 아이스 흥리 울트 시라 아이스 아이언 레오 일단 나왔고 하나 남은 게 가르다몬 V아구고 폐 올리고 아구몬은 하나 써주자 그냥 V 나고 가르다몬 레오아이스 레오아이스 또야? 오티몬 하나 쓰는 게 맞고 시라는 나오면서 끝났고 아이스 나왔고 레오 레나 야옹 하나 레나 야옹 하나 넣어서 간 다음에 레오 가르다몬 크레스 가르몬 일단 마댐 있고 범위 물댐 그리고 30감 그리고 평타당 2만 추가 마법 데미지 약간 이제 보딜 부족할 수 있는 들을 초반에 뽑아가지고 조금 이제 메꿔주는 캐릭?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댐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이제 보조보딜 느낌인 거거든요. 크레스 가로몬이요? 크레스 가로몬은 나온 지 좀 패치되면서 좀 나오는 이시라 엄청 오래된 유닛 아니에요. 크레스 가로몬 스킬 이펙트 한번 다시 볼까요? 크레스 가로몬. 아, 얘 맞네. 크레스 가로몬. 스킬 이펙트 좀 이쁜 친구네. 와, 스킬 이펙트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이쁘네. 그쵸? 왜 이렇게 이뻐? 와, 이거는 완전 이쁘네. 얘는 비행이네요. 오. 총 플러스 뽑기 힘들어요? 아, 그런가요? 경험치 부족 총 플러스 뽑기가 힘든가? 그 경험치 아닌 캐릭터들. 너 많잖아요. 이순이 안녕하세요. 나 지금 에어로 브이드라몬 나왔으니까 에어로 브이드라몬으로 몰릴지 봐야겠다. 에어로 브이드라몬이 짤각으로 올릴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우정 나오면은 짤각으로 쓸 수도 있고 에어로 브이드라몬 아니면은 예 여기 있는 아누비스 몬으로 쓸 수 있는데. 깨졌고, 오케이. 난 나오고요. 보상도, 내가 볼게요. 미스티몬. 다크드라몬. 이건 조그레스가 나오면은, 저도 카오스, 오늘 노릴만 하죠? 조그레스가 남았나? 조그레스 다 썼네? 이따가 아이템 좀 돌려봐야겠구만. 요거 잡자. 아이씨, 잘못 잡았다. 빗디나 돌려보자. 쓸모없는 빗디나. 슬슬 돌리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돌리긴 해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스피드 플러그인, 마나 플러그인 이렇게 있는데 스피드 플러그인부터 일단은 여기 요거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에이션트 가론몬도는 마나로 들어갈 거고 러티를 들어가는 게 좋을 거거든요. 얘 같은 경우 단일 손도 있고 딜이 제일 좋은 거 같으니까 이렇게 해줄게요. 일단은 테이머 들어가고요. 보스 바로 쳐줍니다. 일단 딜은 잘 나올 것 같아요. 256각 벌써 256강이 나오네요. 무빙하면서 바로 쳐주고 폐 한번 올리고요.
바로 나갑시다. 지금 여기서 이제 마나 플러그인 필요없는 건 좀 버려둘게요. 마나 플러그인 1레벨짜리는 거의 의미 없으니까 빼놓고 스피릿은 됐고 빗딜을 한번 돌려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요. 빗딜 한번 돌려봅시다. 해방 아이템. 해방은 솔직히 좀 급이 떨어지지. 해방은 돌리는 게 맞고 크롬 디즈. 네. 크롬이 또 나왔어? 크롬 나왔고 빗딜 기적. 기적을 아 기적은 두고 있는 게 맞고 빗디 스피릿 해방 글쎄 어떤 게 맞을까? 버스터 매그노 X 있어가지고 일단 뒀거든요. 크롬 일단은 얘를 빨리 올리고 싶은데 아머 메일 두 개 좀 아이템이 좀 나오려나? 원하는 아이템. 자 메모리 정리하고 네 버스 받을 수 있게요. 루인 가야겠다. 확인. 이분이 먼저 간다 그런다. 저분이 먼저 가시네요. 둘이 비슷했었다. 그러면은 빗디 바이러스 있고 빗딤 하나 한번 돌려봐야겠다. 몽카 2레벨 몽카 잡아주고 아이템이 안 나오면은 조금 천천히 가도 되긴 해요. 어차피 아직은 좀 존버할만 하거든. 어차피 보상도 남았고 65라운드 그거 보고 움직입시다. 크롬 디조이드 액상체 버터 솔 크레스 가르몬으로 일단은 저것도 도와줄까? 요거? 크레스 가르몬 비행인 것도 꽤 괜찮네. 보잡이에서 비행이니까 괜찮네요. 와 이거 뭐야 크레스 가르몬 고래몬 치니까 좀 더 크네. 이게 돌아가는 게 명가 가르몬 하지 않나요? 그냥 해 나온 대로 가고 있습니다. 프레스 가로문만 빼고 목재 14개 있지. 오케이 천천히. 아 지금 황팔이 나와가지고 내 깡이 좀 더 높은 거구나 평소보다. 일단 대기 지드 가로문 말고도 가로문 액상체도 뽑아야지 그 조합이 나을 것 같은데. 가로문으로 쓴다 그러면 가로문 액상체도 있으니까 물대면 스피드 파워 플러그인 이거는 일단 스피드 플러그인 여기 두고 아 크레스 가로문한테 반각 들어가고 파워 플러그인은 이 카오스몬으로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바꿔줄게요. 크레스 가로몬이 브레이프 플러그 있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 일단 보상 보고 움직일게요. 샤인 그레이몬 페닉스몬. 아 샤인이 루인 모드고 페닉스도 아이템을 너무 많이 필요로 하는 친구들만 나오는데 나는 치매고. 치맨부터 일단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치맨 딱 한번 해서 일단 해보자. 일단 아이템을 보는 게 맞으니까 빨리 하고 그냥 가보자. 제가 일단은 샤인 그레이몬을 카피밖에 지금 딱히 없어요. 샤인은 네, 카피를 가야 될 것 같고 아니 샤인 다른 걸 가야 되는데 그거는 좀 버터 아이템을 좀 많이 써가지고 이따가 갖고 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카피 일단 갑시다. 카피가 제일 무난하지 않을까. 일단 아이템은 보고 움직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템 올려보고요. 빗띠가 또 나와서 빗띠나 한번 갈아볼게요. 빗띠가 계속 나오네. 해방 아이템은 아 많이 있었으니까 한번 바꾸고 성실은 바꾸고요. 조그레스 나도 필요하거든.
이건 카오스몬이 딱 올리면 좋아가지고 조리스는 저 써줄게요 이거. 그러면은 카오스몬 이거 올리자. 다크드래곤 해가지고 라이즈그램 올리면 되고 팔몬 추추 메카노 캡테리 아고 베타 아니 메카노 메카노 레나옥스 메카노 캡테리 레오 캡테리 나오고 라이즈 그레이몬 다크 드라몬 여기서 바로 카오스몬 일단 나왔고 카오스몬 조그레스죠. 나 까기 좋기 때문에 올렸어요. 60가 딜 자체도 좋은 편이고요. 일단은 바로 드래몬 가면 되긴 하는데 바로 드래몬은 지금 아이템 각이 안 나와서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상황 보면은 일단은 여기서 아무거나 하나 잡고 크롬은 많고 크롬 지금 쓰는 사람 없는 거지. 크롬 한번 돌려보자. 아이템 조금만 바꿔볼게요. 성실은 필요 없으니까 한번 더 바꾸고 정리 좀 해볼래? 사랑 빗띠 몽카 5레벨 몽카 5레벨 잡읍시다. 어 잡아봐 못 떠들려나? 뭐야 목재로 나왔어? 이런 만화 플러그인 스피드 플러그인은 쓰고 스피드 플러그인은 누구 써줄까? 이거는 카오스몬 쓰는 게 제일 낫겠죠. 딜이 제일 좋을 테니까 카오스몬 써주고요. 샤인 지드가로몬 일단 올리고 그럼 PM을 올리는 게 맞겠는데 홀리링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용기 기적 바이러스 버스터 X상체 스피릿 스피릿 갈아오자. 기가스몬밖에 이 페탈 누가 갔거든? 뭔가 4레벨? 나 보스 바로 잡아줄게요. 카피를 가야지 지드도 가고 카피를 가야지 좀 단일선 잡히잖아. 이감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깍은 높아가지고 잘 죽이긴 하는데 루인을 근데 누가 먼저 가가지고 하기 루인가나 저기나 비슷한데 카피도 괜찮아요. 카피도 괜찮아서 그냥 고민이에요. 어떤 거 먼저 갈지. 루인 모드 이미 갔어요. 이미 누가 갔어. 저 아까 전에 쿨다운 모드 오케이 바로 들어가고 뭐야 왜 보스가 안 됐어? 보스가 힘들었어요? 말씀하시지. 그러면은 도와주러 갔을 텐데 이러면은 일단 한 명 없이 세 명이서 플레이 해야 되죠. 루인은 다른 분이 갔어요. 아까 이분이 갔던 것 같은데 루인 이분이 갔고 지금 카피 없죠. 저 죽어서 카피 일단 올리면 되겠네. 카피 지드 없을 거예요. 카피랑 지드 그냥 갑시다. 지드 카피 갈게요. 지드랑 카피 그냥 가면 될 것 같고 완전체도 보기 일단 보고요. 어 레어몬 디지타몬 나오네. 디지타몬 바로 뽑을게요. 부하 안드로몬이 나왔습니다. 안드로몬 고르고 오케이 일단 이러면은 일단은 먼저 지드 가로몬 지드 부터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텐타테리 일단 돌가 추추파피 주엘비 기림 원풀 시드라 테리아르마 원풀 포크 야옹몬이 없거든? 야옹몬 써주는 게 맞을 듯? 야옹몬에 한 3마리만 일단 넣읍시다. 얘도 하나 해주고
원뿔 나왔고 나왔고 메탈가루몬 나왔고 지드가루몬 일단 나오고요. 지드가루몬 일단은 방어력 감소 있고 가장 중요한 게 단위스턴도 있고 범위스턴도 있어가지고 범위스턴은 없었나? 오케이 단위스턴 있어요. 단위스턴 일단 1번 묶어놓고 얘로 카피를 올리면 되는데 일단 안드로몬은 묶어놓을래? 깍십깍 있으니까 일단 안드로몬 일단 묶어놓고 요거 몽카 4레벨 일단 잡아주고요. 얼티밋 카드 슬래시 전 썼으니까 일단 빼놓을게요. 백호 없지. 네 지금 아무거나 잡고 패 올리고 표주박이 뭐야? 그게 뭐예요? 표주박이 뭐예요? 일단 성신에 갈게요. 지식 지식 갈아봐. 스피릿 기가스 액상체 오케이 액항 나중에 하나 봐야겠다. 마지막으로 액항을 그냥 하나 보고 올려야 될 것 같은데 구도 봤을 때 학업도 막 살짝 보고 정리 한번 해주고 일단은 저거부터 올릴게요. 그 우리 어디가 얘로 카피부터 가면 되겠죠? 인프킬 기림 에라 그리고 하나가 고브리를 올리는 거니까 추추하르마 얘부터 올린게 맞지? V드라몬 버드라몬 V버드라몬 쉬라 V드라몬 버드라몬 V 버드라몬 나왔고 피에몬 미스티몬 나오면 되고 카우보이 가트 이 카우보이가 코테몬 나왔고 나왔고 미스티몬 나오면서 일단은 피에몬 나왔고 카피 나옵니다. 카우트 피에몬 X상체 일단 집어넣고요. 뭐 얼티밋 카드 슬래시 개패 올리고 뭔가 아이템 쪼가 하나 나오면 좋을 텐데 우정 혹시 우정 뜨면 부탁드립니다. 우정 나오면은 그냥 깍 챙기면 돼가지고 가능하면은 노려보자. 우정 바로 떴다고? 오케이 우정 히어 올려서 그러면은 바로 올릴게요. 요거 메이버드라몬 요것도 일단은 깍이 있어서 올렸어요. 깍 기가스몬은 안 올라갔어요. 깍이 지금 348까 슬슬 마무리 해야 되니까 메탈가루몬 X상체 메탈가루몬 X상체 올리자. 오파니몬 메탈가루몬 X니까 워가루몬 천천히 올리면 되고 맥 가야겠네? 매그너 가시나요? 제가 그럼 매그너 액항 갈게요. 내가 매그너 액항 가져야겠다. 지금 겹치는 거니까 오파니 엔젤호몬이라 캬캬? 오판이라서 저분이 저기 가야 돼. 메탈 가루몬 가야 돼가지고 제가 매그너 액상차 갈게요. 완전체도 막 보고 메라 필요 없고 지금 다음에 잡을 게 텐타 정도 잡아주면 되려나? 일단 보스 잡고 하면 되거든 이제 80라운드니까 한 라운드만 버티면 되고 아이템 두 개 써가지고 매그너 갈 거고 크레니언 빨리 잡아줍시다. 딜이 좋긴 하네요. 거의 녹는 느낌이네요. 뭐지? 그냥 사라져 있네 진짜.
만화 플러그인 하나 먹여주면 좋을 텐데. 3짜리 있을까? 남는 게 1레벨, 다 1레벨인가? 이따가 저거는 좀 다 깼어? 이거 좀 애매하네. 벌써 다 깼으면은 더 이상 안 나오는데 저거는. 모르겠다. 학업도박 일단 보고 뽑는 게 맞겠습니다. 류다는 아예 필요 없으니까 팔고 정리 좀 해준 다음에 빨리 뽑을게요. 테리 블루트. 매그너몽부터 가야 되니까 매그너. 브이 뭐 나오고 파의 드라마 보면 되고. 뿔몬이 좀 없는 것 같네. 패봤을 때 바다. 그 다음에 여기서 스팅가루 기림 스팅 테리텐타 나오고 나오고. 일단은 매그넘은 나왔죠. 액상체 가려면 일단은 그랭쿠가몬 임페몬 가야 되고 마지막 조합하면 되겠다. 원뿔시드라. 일단 여기다가 양몬 두개 하고 레나 원뿔 시드라니까 테리아르 시드라 나오고 지금 그랭크가몬 스컬 사탄몬 피오팔몬 파피팔몬 가르고 갑테리 레오 오케이 나오고 가르고 가야 되니까 양우몬 하나 부족하고 천천히 하나씩 뽑아야 돼. 인포코니까 하나 더 필요하긴 하다. 카테리 포크 여기서 야옹 인프 나오면서 가르고 나왔고 나왔고 하나만 보면 끝입니다. 임펠몬 너로 올리면 되지. 페티메라 뿔몬 페티메라 거의 메카노 카우보이 거의 끝나가고 있어가지고 패가 거의 다 바닥이네요. 메카노 카우보이 코테몬 하나 나오면 되고 코테 카우보이 나오고 레나 호크지 호크 여기서 그냥 레나 하나 써주고 메카노 나왔고 임펠몬 나왔고 매그너몬 X상체 나왔습니다. 매그너몬도 일단은 좋은 편이죠. 일단 이감 있고 38각 각이 높기 때문에 좋고 여기 묶어가지고 갑시다. 지금 이제는 짤각만 저는 준비하면 되거든요. 386각이니까 카테니몬 지금 뭐 짜시는 분이나 여기 패가 많이 나오네. 카테니몬 쪽이나 살짝 준비하면서 가자. 이거 다른 거는 좀 준비하기 힘들지 않을까. 짤각으로 메라 연체 혹시 쓰면서 올릴 짤각 있나? 메라 연체 다크 드라몬 정도? 15각이니까 다크 드라몬 노릴만 하겠다. 아니면 키메라몬? 키메라몬 안 갔지. 키메라몬 좀 멀긴 한데 키메라몬 살짝 노려볼까요? 가능할 것도 같은데 일단 완전체 일단 보고요. 아르마몬 나왔고 방금 아르마몬 나왔으니까 좀 바뀌었을 수도 있거든. 다 고만고만해요. 네. 지금 그나마 제일 빠른 게 다 머네. 네. 다 머네요. 다 머네. 스컬그레이몬 올리려면은 좀 힘들긴 할 것 같긴 한데 무티 대가 잘못 올렸어요.
팔고 키메라 몸만 어떻게 뽑아보는 걸로 해보자. 한 개 있고 네 개 있고 키메라 몸이 가격이 그나마 좀 높으니까 그걸로 노려볼게요. 아니면은 아니다, 카테리모 그냥 올릴까? 카테리모 지금 짤까 올린 사람 없는 것 같은데. 카테리모 탑캅 있어서? 그거 원래 탑캅이랑 상관없어요. 핵캅만, 핵캅이랑 따로 겹이 가능해가지고 핵캅이랑 탑캅이랑 딱 됩니다. 피노키도 까기 높긴 하죠? 피노키로 갈까요? 피노키? 오케이, 피노키로 갑시다. 피노키가 20각이니까 그래도 나쁘진 않거든요. 뭐야? 아, 일단은 지금 기다려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 아무거나 하나 잡고요. 학업도박 일단 보고. 아니, 저분 아까 죽으신 거랑 지금 나가신 거예요. 피노키몬 갈게요. 코테블루트 금방 나올 것 같아가지고 이걸로 갑시다. 카우보이 그라디 포코몬 없고 포코몬 하나 카우보이 그라디 여기서 코테 하나 나오고 패 올리고 돌몬 가오 돌가 그라이 나왔고 일단은 주레이몬 나왔고 그래서 이제 에테몬 가면 되거든? 에테몬 가면 되는데 연체몬 하나 팔고 이러면 안 나왔고 토코몬 하나 넣어서 고브리몬 하나 가고 얘가 지금 아구몬 하나 필요하고 다음에 돌가 한 거 말하면 되지? 돌만 뽑으면 되니까 나머지 두 개는 팔고 패 올리고 보스 빨리 잡고 보스는 잘 녹네요. 일단 딜이 좋아가지고 보스는 녹았습니다. 바로 그냥 나갈게요. 바로 공격하고 내가 지금 뭐였지? 돌가문이지. 돌 추추 파피인데 포코몬 하나 돌가 나왔고 나왔고 여기서 피노키몬까지 나오면서 일단은 조합은 끝났습니다. 방어를 20 감소. 짤깍으로 넣은 거죠. 범위 스턴도 있어서 나쁘지 않아요. 바로 잡았으면은 들어가고. 남는 거 없지. 오케이. 정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라인. 라인은 지금 406각까지 나오는 모습이거든요. 406각 정도면 일단은 깍은 적은 건 아니라서. 무난무난한 것 같아요. 이러면 이제 만약에 막 짠다 그러면 뭐 짤깍 더 짜는 건데 사실 짤깍 더 짜기가 이제 쉽지가 않거든요. 뭐 어떻게 쥐어 짜내면은 짜겠지만 짤깍은 안 짜고 하겠습니다. 이번에 일단은 크레스 가르몬이었죠. 제가 보니까 스킬 이펙트가 너무 이뻐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 다른 것보다 보스도 금방 녹아버렸네. 팔고 아 중도 한번 보자. 동굴몬 한번 보게. 동굴몬 동굴몬 이거 너무 확률이 낮아요. 해보고 싶어도 일단 한번 뽑아보긴 해봅시다. 동굴몬이 얼굴은 보일 수 있으려나? 일단 다 나오는 게 안 나오고 다시 목박 한번 해보고 안 나올 것 같아요. 다섯 개요? 그렇게 많이 뽑을 수도 있나? 크레스 가르몬 방금 전에 스킬 이펙트는 맞아? 세 마리 봤다고? 오호. 아이템 파피드 플러그인 222 마나가 좀 없는 게 아쉽다. 그치 아이템이 좀 영양가가 없네? 3레벨짜리가 별로 없네? 크레스 가로 확실히 스킬 이펙트 엄청 이뻐. 그쵸? 다다다 퍼지는 게 샤코몬 3개네. 샤코몬 3개는 뽑아본 적 있죠. 크레스 가로몬 이쁘긴 이쁘네요. 확실히
근데 아무리 내가 크레스가로 빠졌다고 해도 이렇게 라인이 안 잡히나? 오케이, 일단은 바로 라인 정리할게요. 다음 라운드까지만 잡으면 끝이 납니다. 일단은 튕기지만 않으면은 그냥 클리어는 없겠죠. 이 라인도 잘 정리니까 일단 6화 0을 노려볼게요. 어떻게 해주냐면 약간 좀 뒤로 빠지면서 애들 잘 정리하면 될 것 같거든요. 이 감은 좀 없는데 여기서 잡으면 아마 다 정리가 될 것 같아요. 94. 오케이. 잘 잡아주고요. 오케이. 한 마리씩 한 마리 씹어줄게요. 보스 딜 자체가 높으니까 단일들이 좋은 거거든요. 그냥 무난하게 6화 0이 나왔고 여러분 끝이 납니다. 아, 이거 경험치 몇으로 먹으려나? 저번에 보니까 500점짜리도 있었거든요. 500점짜리다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경험치 500점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가자! 50점! 이런 좋아요. 승리!